지난 주말 사이에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논란거리가 있죠. 5년 전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던 고 구하라 씨. 그런데 구 씨의 금고를 훔쳐 달아난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. 이 저 장면 때문에 뭐 몽타주까지 공개했고 경찰은 당시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만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다시 저 사람이 누구고 면식범 소행 아니냐, 도대체 저 자택 금고가 있는 위치까지 정확히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냐는 여러 논란거리들이 지금 다시 한번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. 저렇게 도로를 누르다가 되돌아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이제 CCTV에 포착이 됐는데, 일단 저 얘기는 주말 사이에 많이 짚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허준 변호사님, 특히 구하라 씨가 사망 전에 본인의 SNS 비밀 계정에 무섭다는 글을 남겼다, 이것과 이 사건을 좀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? 네, 지금 이 구하라 씨 SNS 지금도 올라와 있는 마지막 글은 그냥 잘 자라고 하는 이 셀카 사진인데요. 이건 이제 공식 SNS 계정이고 이 지인들끼리만 공유하는 비밀 계정에 사망 직전에 무섭다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인들이 위로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구하라 씨는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진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됐었죠.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몽타주가 공개된 사람이, 이건 의혹입니다. 이거는 정확한 근거는 없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으로는 지금 몽타주로 공개되는 사람이 연예인 지코 씨, 가수 지코 씨와 닮았다. 그래서 혹시 이 휴대전화가 들어있을 걸로 추정됐던 이 금고를 가져간 사람이 지코 씨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지코 씨의 SNS에 달려가서 댓글을 달고 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이게 논란으로 커지는 모양새인데요. 잠시만요. 말씀 걸어 죄송한데, 그러니까 저 몽타주를 보고 가수 지코 씨와 비슷하다는 그냥 단순한 인상차기 때문에 SNS 달려가서 비판하고, 이게 지금 그 논란으로 다시 불똥이 튀었다는 거죠? 네, 그런데 인상차기도 뭐 그렇지만 이 지코 씨가 2016년 당시에, 그러니까 지금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기 3년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하면서 뭐 그걸 이제 정준영 씨한테 놀러 가면 그걸 본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장면이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물론 지코 씨는 이게 나중에 뭐 문제가 됐던, 버닝썬 게이트에서 문제가 됐던 정준현 씨의 불법 촬영 영상물이 있던 휴대전화가 아니고 그냥 지인 연락처만 있는 휴대전화였고 본인이 그 이후에 정준현 씨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, 지금 다시 조명되는 이 사건과 몽타주의 어떤 인상착의 그리고 그 안에 휴대전화가 있었다는 이런 키워드들이 조합이 되면서 사람들이 혹시 지코 씨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지코 씨 절대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금 소속사에서 고소장까지 제출 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물론 진범을 잡아야 하겠지만 어떤 정확한 근거 없이 그때 당시 피혐의자도 아니었던 지코 씨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좀 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지코 씨도 또 이번에 다시 논란이 부추겨진 측면에 대해서 법적 대응해야겠다고 얘기하니까 법적 대응하겠다는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. 이게 좀 이렇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고 이제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될 텐데요.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. 첫 번째 댓글입니다. 대통령과 밥 먹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와 뭔 상관이냐라고 지적하셨고요. 예. 집안 싸움 말고 선의 경쟁 부탁드려요. 역시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관심이 많으신 듯합니다. 예. 여야 그만 싸우고 사과 수습에 전념해라. 화성 화재 걱정하시는 듯 말씀이십니다. 예. 그러게요. 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클지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하셨고요. 마지막 보겠습니다. 소방대원님들의 노고에도 동시에 감사드립니다. 안타깝고 충격적인 화재 사고 관련해서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.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고요. 다음 주제 이 얘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